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란의 김건희의 주가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려는 검찰의 꼼수가 일단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거부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김건희가 언제 공개석상에 나타날 것이냐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윤석열 취임식에 김건희가 나타나게 되면 윤석열이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가 더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 때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비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는 어디를 가나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5월 10일 윤석열의 취임식을 앞두고 김건희가 공개 행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역시 취임식의 주인공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합니다.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행여나 주객이 전도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측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은 온전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 취임식에 앞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낼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개 행보로는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공식 행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취임식 날 전 세계 언론 그리고 국빈들이 참석을 할 텐데 과연 해외 언론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를 할까요? 행여나 국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김건희가 전시 기획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현재 취임식 행사 관련 조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행사 기획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사 관련 조언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김건희 측근이 전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전시기획 전문가가 한둘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조차도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 실세는 김건희요 2인자는 윤석열과 법사들한 말이 세간에 떠도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비선실세 노릇을 하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바 있는데 실질적인 대통령이 윤석열이냐 김건희냐를 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싶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번 내각 인선은 윤석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판은 물론이요 하물며 북한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해괴한 자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석열 동생 한동훈을 직격했습니다. 매체는 한동훈을 윤석열의 오랜 최측근이라고 소개하면서 윤석열 못지않게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이 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검수완박을 박살내며 검찰 내 친문 세력도 숙청하려나 하는 등 정치 보복에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윤석열의 이런 정적 야심을 실현하는 데서 함께 손발을 맞추고 칼잡이 노릇도 하면서 세간의 예평대로 검찰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가 다름 아닌 한동훈인 것이다. 가관은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한동훈의 자격에 대해서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이라는 윤석열의 강변이라며 전문 외교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니 참 그야말로 정치 문외한들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참 창피할 일이죠. 얼마나 소개할 게 없으면 영어 잘한다는 소개를 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영어만 잘하면 장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가적 망신이죠. 그러니 정치 문외한도 웃는다라고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조롱하면 혹시 또 윤석열이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아닐런지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석학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구질구질하다면서 강도 높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교수는 홈피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고 국민의힘은 그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망신을 주기 일쑤였다. 그런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차량 구입용 위장전입이 흔했다고 해명한 한동훈 장관 후보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압류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카드 쪼개기까지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거의 매일 새로운 의혹을 받는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정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며 장문의 글을 통해 후보자들의 의혹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가 심각한 의혹에 쌓여 있지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저들 같은 의혹이 있었다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 자금의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저들의 뻔뻔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데에는 기레기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쉴드를 쳐주니까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검수완박 대못 받고 청와대 이전 딴지 걸고 마스크 생색내고 라는 제목의 기사와 문 대통령의 회방 도를 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기사인지 제목만 봐도 아실 겁니다. 언론사라면 저런 제목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걸까요? 또 다른 곳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원 답변을 직접 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을 한다.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문이다.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백년 대결을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부분을 두고 또 무슨 편가르기를 한다는 둥 선거 개비라는 둥 입을 털고 있던 김근식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이 지금 전국을 돌며 당선 인사하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선거 개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오늘 국회에서는 이 검찰개혁에 대한 상정과 표결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개혁 법안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됩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강욱 의원의 안으로 해서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 또 기레기들이 선수로 뛸 겁니다. 더는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